이번엔 직접 두피 온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쿨링 제품을 제가 머리 위에 얹어놨습니다. 정말 어느 정도 쿨링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제 머리를 한번 식혀보겠습니다. 두피 온도가 34도 정도로 평균치예요. 하나, 둘, 셋! 둘, 셋! 소리만 들어도 색깔 변하는 거 보이죠? 예. 오. 예. 첫 번째 체조 온도 8.7도, 25도 떨어진 거고요. 네. 두 번째 접촉형 보조 3도입니다. 30도 떨어진 거예요. 세 번째도 온도가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2.4도. 네. 뿌리는 순간은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시원함. 극강의. 효과 확실하네요. 네. 네. 순식간이지만 두피 온도가 네. 뚝 떨어집니다. 자, 그렇다면 이것도 시킬 수 있나요? 자, 야외로 나와봤습니다. 지금 바람은 불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뜨거운 바람이거든요. 현재 아스팔트 온도가요. 네, 다음 실험은 아스팔트입니다. 50도요? 네. 아스팔트를 한번 식혀보겠습니다. 와. 50도 아스팔트, 과연 이 쿨링 제품이 식힐 수 있을까요? 너무 이미 달궈져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? 예. 50도 너무 뜨거워서. 바로 날아가 버린다. 네. 그렇죠.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. 자, 지구 중심부까지 시원하게 우와.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순식간에. 50도 아스팔트가 15초 만에 28도까지 떨어졌어요. 위력이 대단하죠, 이 정도면. 정말. 그런데 갑자기 피부에 차가운 것이 닿아도 괜찮을까요?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간 곳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번 선보여드렸는데요. 네, 정신이 번쩍 들죠? 그러면 하나씩 뿌려가지고 시원하시겠네요. 두피에 자극이 되는지 안 되는지. 쿨링 제품 사용 후 두피 민감도를 비교해 볼 겁니다. 두피를 세 영역으로 나눠서 제품을 골고루 뿌려주고요. 두피 변화를 관찰했습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위, 예. 스프레이 뿌리기 전이고요. 전반적으로 제 두피 깨끗하죠?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요. 보십시오. 혈관들이 보여요, 혈관. 오. 혈관이 이제 늘어난 거죠. 뭔가 자극이 돼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.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? 세 종류 모두 사용 후에 두피의 민감도가 높아진 모습입니다.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. 그 박하, 멘톨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. 그 멘톨 성분이 시원한 느낌은 들어서 여름에 쓰거나 두피에 열을 내려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예. 피부가 예민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극 피부염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적당히 쓰셔야겠습니다.